HCN 지역 방송이잖아요. 네. 네. HCN 현재 HCN 지역 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교육비 걱정 많잖아요. 어. 저도 제가 사교육 안 하기로 유명한 엄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워낙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안 가는데 어떡해요? 강아지면 제가 목줄을 채워서 데려가는데 네. 안 가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덩치도 그렇죠. 저만해서 엎어치기 매치기하다 제가 막 다쳐서 온몸이 멍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 작은 상가에 피아노랑 미술 제가 겨우겨우 빌어서 그걸 다니고 이제 큰 애는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 이제 수학을 하나 한다고 그래서 네. 네, 그것도 이제 바깥보다 우리 상가에 있는 게 조금 싸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언니들이 하니까 좋다고 이제 겨우 이제 수학학원 하나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요 그렇게 해도 한 달에 나가는 돈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애가 둘이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교육비 걱정이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대박입니다. 동작구청. 동작구 하면 또 혁신적인 그런 기획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작구청 교육정책과에 교육지원팀에 계신 유경호 팀장님과 통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호.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동작구청 교육정책과 유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 동작구청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라는 걸 이번에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우리 동작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시행 대상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문화예술체육 분야, 문예체 분야의 체험활동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 네. 아, 그러면 이거 체험학습 뭐 학교 다닐 때 원래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 이제 비용이 다 나갔었잖아요. 네. 이 학습카드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예, 청소년 체험학습카드는 충전식 포인트 카드로 상하반기 각 10만 원, 연간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원되는 카드입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진로상담 및 진로직업 체험 분야, 문예체 학원 또는 교습소, 볼링장, 탁구장 같은 스포츠시설, 영화관, 서점 등 구청에서 승인한 문예체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청소년이라면 일단 중고등학생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중고등학생 아무나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발급하는 데 제한이나 어떤 자격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체험학습카드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하고 올해 만 13세가 되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가끔은 또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예.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학생 또는 부모님이 신분증, 신청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신분증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 야,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좋습니다. 저 팀장님 혹시 이거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는 3개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네 번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모범적으로 시행을 하시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다 퍼져 나가고 전국으로까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끝으로 이렇게 격려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팀장님. 예, 지원 금액이 학생들에게는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이 진로 직업 체험 활동과 문예체 분야에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스스로의 잠재적 역량과 꿈을 찾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학교 안에서만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럼요. 스트레스가 많이 풀릴 맞아요. 거예요. 예. 네네. 자, 동작구청 교육정책과의 유경호 팀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